이여당 박흥거의 후손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연한 부사였던 만취당 박응종이 관직을 사직하고 이곳으로 낙향하여 강 언덕 위에 전원을 마련해 여러 대의 해송종자를 손수 뿌려서 송전이라 불렀고 정자를 지어 만취당이라 하고 예의와 풍속, 정치와 역사를 설교하며 시간을 보냈던 곳이다. 송림에 덮이고 금강이 유유히 흘러 주변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이다. 비봉산과 천태산의 은은한 자락 아래 양산벌은 역사의 애환과 함께 유유히 흐르는 금강물을 모금하며 양산 팔경 중에 으뜸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삼국시대 때 신라와 백제와의 끊임없는 격전지로 신라 태종 무열왕 2년 백제와의 싸움에서 순국하신 김흐문 장군의 죽음을 애도한 양산가의 발상지입니다.